앵커 브리핑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2분기에 나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뭐랄까요? 좀 부담감 조금 이제 덜어주면서 기분 좋게 가볍게 일단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2분기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달 말쯤 본격적으로 좀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 전에 어떤 기업들 실적들이 좀 좋을지에 대한 전망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매출과 관련돼서 좀 2분기에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유는 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매출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죠. 매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과 판매 수량 이게 두 개가 합해진 이제 그 규모가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이라는 거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영향을 받고 또 기업의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판매 가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판매 수량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 설비, 전선, 또 화장품, 뭐 음식료 이런 쪽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특히 수출 중심으로요. 이런 업종이 되겠고요. 업종 사이클이 이제 성장 사이클에 들어와 있냐. 이건 시클리컬한 쪽에 접근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의 변화가 결국 매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매출이 증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장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이익 성장보다도 오히려 매출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형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기업이 끌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회사의 매출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전체로 그 고정비, 비용이 줄어들다 보면 수익성이 더 올라가는 수치상으로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출액 성장이 왜 중요한지에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올해 2분기에 매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증권사들의 이제 컨센서스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시총 2천억 이상, 퍼가 20배 이하인 374개 종목,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증권사들의 내놓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건데 가치 투자 컨텐츠를 많이 내놓고 있는 아이투자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좀 보면은요. 올해 2분기에 두 자릿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그중에서 5위까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X홀딩스가 71%, 현대홈쇼핑이 56%, 토비스가 50%, 세경하이테크 41%, 그다음에 파트론 36%입니다. LX홀딩스는 이제 2021년에 LG에서 이제 계열분리에서 나온 범 LG가 이제 그룹이 되겠죠. LX홀딩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이렇게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지주회사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하나 플러스에서 또 LX라는 이 브랜드를 쓰는 어떤 그거에 대한 피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LX 같은 경우 지금 LX 인터내셔널, LX 판토스, LX 글라스, LX 하우시스 같은 이런 계열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홈쇼핑이 매출액 성장률이 56% 늘어날 것으로 해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홈쇼핑 종목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성장이 정체됐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지금 홈쇼핑 업계가 이 TV 홈쇼핑 부분의 매출 정체나 또는 이 후퇴를 이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한 매출로 좀 극상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바일에서 찾은 거죠.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라방이 굉장히 유행인데 PC라든가 텔레비전에서 통해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또는 어디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라방을 보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을 비롯한 홈쇼핑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바일을 찾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의 증가로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토비스는 카지노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 카지노 같은 이런 산업용 또는 기업용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토비스가 특히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용, 모바일용
세경 하이테크는 휴대폰에 들어가 특히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 보호 필름을 만드는 회사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휴대폰 이제 장비 부품 업체죠. 이 업체 실적들이 좀 좋아질 것을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보겠습니다. 6위는 SFA 35%, 7위는 DKT 31%, 8위는 이제 잘 아시는 HMM 31%, 9위는 BH 26%, 마지막으로 한국엔 컴퍼니는 24%, 전체적으로 이제 20%가 넘는 그런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SFA는 이제 OLED 장비 업체고 DKT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부품 업체죠. HMM 뭐 잘 아시는 운송도 대장주고 BH는 아마 아이폰 수혜주로 아주 많이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읽으실 겁니다. 한국의 컴퍼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범효성가의 자동차 부품 지주회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IT 쪽만 있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374개 종목에서 이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세 자릿수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만 제가 좀 따로 또 선별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SOIL, HMM, SFA, 세경하이테크, 한국엔컴퍼니, 풍산 이렇게 6개 종목인데 SOIL이나 이 위에 상위 5개 종목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이고 풍산만 이제 새로 좀 추가가 됐고요. SOIL은 무려 920%나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이 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넣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100%, 1400%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큰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또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HM도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렸을 때 31%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영업이익은 무려 290% 넘게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상 운임이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그게 수치로서 이제 증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FA도 176%, 세경하이테크도 154%, 한국엔컴퍼니도 139%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풍산은 이제 대표적인 구리 대장주죠.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걸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순히 한두 분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분기 이상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역시 추세적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을 가지고 기업들을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